54페이지, 보리타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타맥행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행은 글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리를 때립니다. 보리, 껍질 벗기는 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리타작. 보리타작하는 농민을 사실적으로 그린 한문시, 원제는 타맥행. 노동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어머 관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적 화자가 농민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말 그대로 성찰인데 반성할 거예요. 에이씨, 저게 완전 천국인데, 열심히 일하는 게 천국인데, 나는 뭐 탈라고 이렇게 쇠빠지게 고생하고 그러면서 벼슬하고 있었을까? 옆에 볼게요. 농민들의 글씨를 조금 키울까? 농민들의 건강한 삶과 일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와 관련돼서 학교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농민들의 건강한 삶, 화자가 자신의 삶, 둘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조 표시 이렇게 해놓고. 농민들의 삶은, 저기가 낙원이지. 나는 그동안 못하면서 살고 있었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의 화자는 뭐 하고 있다고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고. 화자의 위치와 태도. 이 시의 화자는 노동하는 농민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는 노동하는 농민을 바라보고 있는 양반. 농민들의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애정어린 시선. 사실적으로. 애정어린 시선 옆에다가 써놓읍시다. 부러움도 있어. 부러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행은 글의 종류라고 그랬죠? 한 시의 한 형식,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단어뜻풀이니까 같이 확인할 거고, 왼쪽 밑으로 내려오셔서 글의 종류는 한 시, 행이고요. 어머, 따지면은 정형시겠지. 사실적이에요. 무엇에 대해 사실적이야? 농민의 삶에 대해서. 성찰적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리타작하는 농민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빨간색 별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 농민의 이해를 통해 자기의 삶을 성찰합니다. 일상적 언어를 쓰고 있대요.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습니다. 엉, 해야 발맞추며 구르는 소리. 티끌이 사방에 퍼지고 있고.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쓸 거예요. 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오죠. 내용은 진짜 별거 없어요. 기승전결 구조군요. 라는 것 체크. 시작해 볼게요. 당연히 옆에 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와, 안동 소주 같은 거 고급 소주가 술이 아니라 막걸리 먹어도 괜찮아. 오케이. 큰 사발의 보리밥 노비야 한 자로세요. 밥을 먹을 건데. 밥을 30cm 정도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많이 먹는다는 얘기인 거죠. 네모친 거 위에 볼게요. 좋거나 기름진 음식이 아닌 요깃거리, 농민들의 소박한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쓸 수가 있어요. 보리밥 엄청 먹죠? 술 만들어 먹는다는 이야기 자체가 풍요롭다는 얘기야. 풍요로워. 한 자로 세. 밥 먹자마자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도리깨는요, 요렇게 막대기가 길게 있고, 옆에다가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리를 때려서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밥 먹자,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오, 바로 여기가 공간적 배경이겠죠. 공간적 배경. 검게 탄두 어깨, 크, 구릿빛 어깨. 햇볕을 받아서 번쩍이네요. 엄청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건강한 농민들의 신체. 시각적 형상화, 시각적 심상이 보입니다. 방금 읽은 네 줄에서 뭐예요? 노동하는 농민들. 활기차고 건강합니다. 이 이야기인 거지. 몸 튼튼한 게 제일 부럽지. 엉해야 소리 내어 발맞추어 두드리니, 엉해야 노래를 부르는 거겠죠? 노동요예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각적 심성. 발맞춰서 노래를 발맞춰서 두드립니다. 오, 노동을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 거지. 공동체의 삶도 나타나 있는.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겠지. 삽시간에 보리 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네. 보리 나달 동그라미. 이건 먹을 거죠. 노동의 결과. 혹은 노동의 목적이라고 해도 되겠죠? 온 세상에 가득가득합니다니까 시각적 심상이겠지.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는데 아 신나 이거죠? 청각. 보이는 것은 지붕까지 날아오르는 보리 티끌. 아 부럽다. 그 기색 어떤 기색? 노동하는 모습을 살펴봤더니 즐겁기 짝이 없네. 살펴본다 라는 말 자체에서, 아, 맞아, 맞아. 이 시의 화자는 관찰자 입장에 있다라고 그랬지. 즐겁기 짝이 없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여기 체크.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몸이 받쳐주는 거지. 게을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한다라는 얘기죠. 몸이 그걸 받쳐준다는 얘기지.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낙원은 어디예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곳. 바로 여기가 낙원인데, 앞에 말이 빠졌네요. 그동안 나는 무엇하러 고향길을 떠나 벼슬길에서 헤매고 있을까? 자신의 반성. 이렇게 좋은 동네가 있는데 왜 나는 여기에 와 있었을까? 왜 헤매고 있나? 헤매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서리. 저렇게 사는 거 너무 부럽다 정도 이야기가 되겠죠? 오른쪽 밑으로 내려올게요. 대상을 통해, 여기서의 대상은 누구예요? 농민. 화자의 내면 심리, 자신에 대한 삶의 반성, 심리가 드러나 있다. 5.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는 삶. 화자의 의지, 의지가 있는 건 아니지. X. 됐을까요? 옆에 정리된 거 보러 갈게요. 이 시의 시상전개 기승전결 4단 구성이라고 했고요. 처음에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어떻게? 즐겁기 짝이 없어. 여기 대놓고 뭐라고 했지? 즐겁기 짝이 없네. 라고 확인이 되어 있죠. 즐겁기 짝이 없네라고 했죠. 마지막에 자기 삶에 대한 성찰. 아, 그동안에 나는 왜 벼슬길 다니고 있었을까?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합니다. 벼슬길 좋지 않아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나 이제 어떻게 살고 싶어? 육체와 정신이 일치하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시어의 특성과 화자의 태도, 농민들의 삶과 밀접한 시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 밀접한, 이렇게 일상적 시어.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요. 친밀한 태도와 농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줍니다. 농민들이 꼴보기 싫으면 저거 전부 다 꼴보기 싫겠지. 이 시에 나타난 농민들의 모습, 검게 탄두 구릿빛 어깨, 햇볕을 받아서 번쩍입니다. 노동으로 단련된 건강한 모습, 건장한 모습, 시각적으로. 옹해야 노동요 부르면서 발맞추어 보리를 두둡니다. 노동요 맞춰요. 청각적 심사, 발맞추어 요 말도 하나 더 써줄까?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낙원과 벼슬길의 의미. 일단 낙원은 좋은 거고, 벼슬길은 부정적 의미로 쓰였죠. 낙원.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 농민의 생활.
벼슬길, 부기공명이 얽매인 상태, 화자. 이게 뭐라고 할까? 과거. 요 정도 하시면 되겠죠. 4번 서술형 문제만 같이 하고 1, 2, 3번 풀 시간 드릴게요. 화자가 기억,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아 신난다.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농민들 신나게 일하고 있어요. 그거죠. 노랫가락에 어우러져. 신나게 일하고 있죠. 노동에 신명을 더해가는 모습. 됐을까요? 위에 1, 2, 3번 딱 1분 드릴게요. 시작! 즐겁지 않나? 문제가 숨풍숨풍 풀리니까. 1번. 특정한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 어디예요? 이 아저씨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안녕.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지붕. 어? 잠깐만. 죄송해요. 셋째 줄에 마당이 있었죠? 대상 누구예요? 농민. 54페이지.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맞춰서 두드리고 있죠? 서리적 표현, 마지막, 화자의 태도, 자신의 요거 바로 밑줄 걸까요?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3, 4번 같이 해결됐네. 5번, 청각이 있어요. 에이, 후각은 없어. 청각, 후각 지우고 시각이라고 고칩시다. 답은 5번. 밑에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벼슬길에 가더라도 아니야 벼슬길 간 것 자체를 후회하니까요. 보리타작이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을 거라고 아니야 힘들지만 즐겁게 일하는 게 부럽. 농민들과 같이 직접 노동하겠다고? 그거는 아니야. 힘든 현실을 피해 낙원으로 가고 싶어요. 아 농민들 너무 고생하는데 나 낙원 가고 싶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이 낙원이야. 마음의 평안이 몸에 놓인 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밑줄 긋고 또 다시 한 번만 더 씁시다. 뭐라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 밑에서 셋째 줄. 마음이 몸에 놓여 되지 않았네. 마음이 몸에 놓여 되지 않았네. 아, 너무 부럽다. 이 정도 체력을 어떻게 하면 않았네.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그래서 정답 5번. 밑에 3번 볼게요. 화자의 신분을 짐작하게 합니다. 양반이죠. 농민의 노동하는 모습을 보며 성찰. 아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답 벼슬길. 그래서 답은 5번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오면은 마음이 너무 급하죠? 네. 그래도 힘내보아요. 그리고 앞에 못 듣게 되는 건 어떻게든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너무 서둘러 오다가 위험해지지 마시고. 자, 시상 전개를 고려하여 이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해놨지만 어머 사실은 요 시는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기승전결 4단 나누라는 문제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첫 부분에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했고요. 관찰 동그라미.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요.
마음의 몸에 노예되지 않았다. 마지막, 나는 그동안 왜 벼슬길에서 헤매고 있었을까? 성찰하고 있습니다. 밑에 2번 보러 갈게요. 다음 식구를 통해 화자는 농민들의 어떠한 모습을 강조합니까? 검게 탄두 어깨와 구릿빛 멋있어. 노동으로 단련된 건강한 몸. 노로 어디 그리고 또 옆에다가 쓸까요? 시각.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신나 보인다. 노동에 신명을 더해가는 모습. 그리고 또 옆에다가 청각. 이 정도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 감각 두 개밖에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괄호 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말이 보기에 들어와도 맞는 말이 될 겁니다.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농민의 삶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니야.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아,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신명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란 몸이 놓인 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이런 거겠지. 그래서 광장이라는 소설 혹시 여러분들 배우거나 기억나요?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어서 중립국으로 가기로 했었던 이명준이 나 중립국 가면 머리 쓰지 않는 단순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서 가거든. 나는 좀 이해해.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어. 모든 분들과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화자의 신분 양반이었는데 뭘 통해서 알수 있다? 벼슬길. 화자가 생각하는 낙원은 뭡니까? 몸이 힘들어도 마음의 자유가 있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건강한 육체가 있는 것. 화자는 성찰합니다. 무엇을 성찰, 반성해요? 마음을 평안하지 않고 벼슬길을 헛되이 헤맸었던 것. 에이, 나는 왜 벼슬길 헤매고 있었었지? 라고. 아, 그래도 벼슬 했으면 좋겠다. 김홍도의 그림 벼타작입니다. 시 보리타작과 비교하여 감상해 봅시다. 2월 말까지 저기 안산 저기에서 어디야? 미술관에서 무슨 김홍도 뭐 라이브러리 이런 거 하는데 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아, 지게가 너무 무거운 걸. 아이고, 볏짚이 천근만근일세. 쪼그려 일하니 다리가 저리고 아파. 늘 열심히 일해서 내 곳간을 풍성하게 채워주게. 오, 열심히 농민들 일하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양반 너무 꼴보기 싫지 않냐? 이런 것들. 밑에 보리타작과 벼타작의 공통점 차이점을 말해봅시다. 공통점, 곡물을 수확하는 장면. 차이점, 농민을 관찰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보리타작, 타맥행의 경우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며 찬탄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반면 위에 있는 이 그림, 벼타작에서는 노동하는 농민들 옆에 드러누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있다. 전혀 농민들에게 공감 못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 꼴보기 싫어. 밑에 됐고, 됐어, 패스. 다음 페이지. 감상의 뜰이라고 나와 있고요.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한 내용의 한시 밑줄. 관찰, 자신의 삶, 성찰. 여유당전에 실려 있습니다. 탐핵행이라고 하는데요. 행은 글의 종류라고 했죠.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한시의 형식. 보리밥 막걸리로 기운을 얻은 농민들. 보리밥 막걸리, 소박하다. 밑에 또 써놓을 거고요. 소박합니다. 옹해야 박자에 맞춰서 청각적. 옹해야 노동요. 힘차게 도리깨질을 휘두르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활기찬 보리타작을 여실하게 재현했다. 농민에 대한 이해 어떻게? 긍정적. 그리고 이러한 농민들이 어떻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농민들의 삶을 양반이 부러워한대.
자신을 성찰합니다. 진지합니다. 평민들의 삶에도 가치가 있다. 배우고자 했던 정약용의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어쨌든 평민에 대해 친밀한 태도와 애정이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의 모습, 어우, 괜찮아. 밑에 나와 있는 신명란 보리타자, 왠지 이러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작가의 다른 작품, 보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여러분들 시험 대비 기간에 얘네들이 들어가면 제가 다 준비해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옆에 거, 빈칸 같이 채워보러 갈게요. 한시 행위고요. 사실적이고 성찰적이고 뭐 어디가 있을까? 묘사적입니다. 이러한 말 하나 더 써줄 수도 있어요. 시각청각 같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감각적이다. 이런 말 쓸 수도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는 농민? 보리타작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쓰여있는 소재들 자체가 일상적이지. 일상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생동감, 현장감 줍니다. 그리고 아까 또 체크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일상적 언어를 쓰는 이유는 뭐다? 농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어들을 썼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쓰고요. 동적 이미지 강화해 줍니다. 기승전결 뭐 내용은 나와 있고요. 노동하는 농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 그 다음 옹해야라고 하는 민요에 발맞추어서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역동적인 모습, 농민들 즐거움을 얻고 있는 농민들 이해, 농민들의 모습을 통한 자기반성, 어머 선경후정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앞에 본문으로 넘어와서 어디 있을까? 앞에 본문으로 와서 쭉 올라와서 그러네요. 요렇게 끊을 수가 있겠네. 요렇게 끊어놓고, 요렇게 끊어놓고 여기에다가 선경, 뒷부분에는 감정, 후정, 선경, 후정 요렇게 써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아까 보고 있던 59페이지로 돌아올게요. 기승전결 구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아, 그동안 나는 못하러 고향도나 벼슬길 헤매고 있었을까?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낙원이 여긴데 나는 그동안 어디에서 벼슬길에서 헤매고 있었을까? 벼슬길이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전 배부른 소리라고 봅니다. 오케이, 일단 정지.